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가을이 깊어가면서 대구 인근 산과 공원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휴일인 오늘 단풍을 벗삼아 가을의 정취를 즐기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단풍은 다음 주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이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색과 노란색을 띤 가을 나무들이 나들이객들을 맞이합니다. 어린이들은 땅바닥에서 색색의 낙엽을 주워 흩뿌리며 색다른 재미에 빠졌고, 어른들은 눈부신 가을 경치를 벗삼아 웃음꽃을 피웁니다. 시민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가을산을 배경으로 연신 셔터를 누르며 아름다운 순간을 간직합니다. 너무 좋죠. 공기도 좋고 단풍 보니까 뭐 완전 가을 분위기 느끼고 너무 예쁘고 좋네요. 단풍 축제가 열린 팔공산에는 축하 공연과 특산물 먹을거리 장터 등이 열려 즐거움을 더했고, 하루 종일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단풍길을 산책하다 잠시 쉬면서 공연을 즐기고, 장터에 들러 출출함도 달래며 한가로운 휴일을 즐겼습니다. 대구 스타디움 주변과 달성토성 산책길 등 도심 속 단풍 명소에도 가을 정취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가까운 공원이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나와서 걸으니까 공기도 좋고 날씨도 맑고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고 좋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진 탓에 대구를 기준으로 한 올해의 단풍은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TBC 이지원입니다.